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병꺼 상황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과 같은 너덜지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누런 것이 굵은 나무에 몇 개 보여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참부채버섯 같아요. 아, 맞습니다. 참부채버섯입니다. 보세요. 솟아 나오다가 말고 부어서 얼어붙었어요. 좋습니다. 아주. 자, 요거 세 개는 오늘 첫 산행 시작하면서 식용버섯으로 주시는 선물이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곳에도 또 참부채버섯을 만났습니다. 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었어요. 자, 보세요. 아주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차! 자, 보세요. 우와!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낙엽을 쳐내도 이렇게 참부채버섯은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저 앞에도 참부채버섯이 잔뜩하니 달려 있습니다. 아, 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 아까워라. 이쪽 거는 이미 세상을 나온 지 오래돼서 다 손상됐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나무는 현재 피나무입니다. 피나무. 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야경버섯인 개상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사이즈는 적당한데 색상을 보니 나이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이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운지가 아주 그냥 쭉 달려서 나뭇가지까지 쭉 타고 올라갔습니다. 와, 대단하네, 대단해. 운지가 아주 정말 예쁘게 달려 있어요. 나무 뿌리까지 촥 해서 마치 정말 용이 승천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촥. 아, 역시 자연이 빚은 것은 인간이 암만 해도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역시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높은 산에는 역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더 많이 춥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병꽃나무가 있고 그 자락에서 상황버섯을 딴다는 것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아, 오늘 처음 본 병꽃 상황버섯입니다. 이 병꽃 상황버섯의 효능은 물론 항암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은 버섯이 지금 보이는 이 병꽃 상황버섯입니다. 하지만 상황버섯을 당금주로 하면은 그 어느 당금주보다도 정말 깔끔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 버섯이 이 병꽃 상황버섯입니다. 병꽃 상황버섯을 당금주로 한 병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버섯 당금주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곳이 진짜 병꽃나무 군락지입니다. 모두 다 저 깊은 속까지 전부 병꽃나무입니다. 지금부터 병꽃 상황버섯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와, 이런 자락을 또 만났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야, 추운 것도 모두 잊고 이제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벚꽃 상황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난번 첫 번째 벚꽃 상황 산행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아주 대박을 쳤었는데, 오늘도 역시 또 대박 아닌 대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벚꽃 상황이 아주 두툼하죠? 역시 자락 선정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딴 벚꽃 상황버섯입니다. 역시 벚꽃 상황버섯은 이렇게 따는 손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 작은 것들은 남겨두고 조금 더 자라도록 키워야 되겠습니다. 몇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어린 벚꽃 상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정도 크기는 전부 남겨두고 왔었죠. 오늘도 역시 보던 못 보던 이 정도 사이즈는 남겨두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 이곳에는 이렇게 개나무들이 꽤나 싱싱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개상버섯은 만나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벚꽃나무에서는 쓰러진 나무지만은 아주 쓸만한 벚꽃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휴, 안 떨어지네. 여기 있는 거 한번 따볼게요. 어디 보자. 짠짠짠짠짠짠짠 나와라. 마치 어린아이 이를 뽑는 것 같아요. 어휴, 이렇게 안 나와. 가위바위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나무 옆에 붙어 있어갖고 아주 건실하고 좋은 벚꽃상황버섯입니다. 오, 여기도 벚꽃상황이 아주 정말 두툼하니 예쁘게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싱싱하니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네 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벚꽃상황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볼까요? 아, 얘는 마탱이가 갔습니다. 너무, 발걸음을 뜸하게 했더니 마탱이가 모두 갔어요. 야, 안타깝습니다. 또 다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야, 나무마다 이렇게 예쁜 벚꽃 상황들이 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예쁘죠?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바쁩니다. 바빠. 영상을 찍기가 너무 바빠요.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쉴새 없이 벚꽃 상황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저 윗자락도 상황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마탱이가 갔네요. 너무 늦게 와서 버섯들이 모두 마탱이가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모처럼 이런 자락을 만났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산행을 마치고 벚꽃 상황버섯을 대박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